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간곡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5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건데요. 영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을 구조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의 힘을 빌리기란 너무도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께 이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는 바이고요. 지금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고위직에 계시다가 탈북을 하셔서 그곳에 가서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 따고 40파운드밖에 못 받고 영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고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에서 저도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사 먹고 해가지고 와이프분이랑 굉장히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곳에 탈북민, 영국에 있는 몇십 명 안 되는 탈북민들의 그런 도움으로 와이프분은 비행기 티켓은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먹을 것과 그다음에 남편분의 그 비행기 티켓 값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그 은행 계좌번호, 와이프분 계좌번호와 제 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상황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 채널에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오셨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 힘든 상태에 있고 하루빨리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도 힘든데 우리 탈북민이 더욱이 살아가기 힘든데 5년 동안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사연의 전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보자. 제 느낌으로 제가 인지하기를 인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픈데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삶의 그 끈을 놓지 않게끔 세상과 등을 척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